안녕하세요. 드드런 입시 책의 제임스입니다. 미국 대학의 입시 지원 방법은 크게 보면은 early decision, early action, regular decisio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early decision에 관해서는 이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또한 여러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지만 early action의 경우에 early decision에 묻혀서 상대적으로 그 장점이 덜 드러나 있는 듯해서 오늘은 early action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arly Action은 일부 대학에서 Regular Decision 외에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는 입시 계획입니다. Early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 원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11월 1일에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arly Action 신청 시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마감일을 일찍 정하는 것 외에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따로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가 되며 억셉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나이되거나 디퍼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나이드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같은 학교 지원이 불가하게 되고요. 디퍼드된 경우에는 regular decision 전형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뭐 mid-year report나 최근 성적 같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early action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우선은 합격률이겠죠. 지원 마감일이 빨라서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하는 단점에도 early action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early decision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에 있어서 regular decision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탑티어 대학들의 경우에 regular decision과 비교해서 Early Decision의 경우에는 뭐 3배에서 4배, Early Action의 경우에는 2배 가까운 합격률 통계만 보면 당연히 Early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지만요. 그러한 높은 합격률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우선 지원자들의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탑티어 대학의 Early 지원자들은요. 성적에 있어서는 거의 뭐 결점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대학으로서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한 실제 early 합격률은 발표된 early 합격률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있습니다. early 합격률에는 체육이나 뭐 기타 특기 합격생들의 숫자도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높게 잡힐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뭐 regular decision보다는 합격률이 훨씬 높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두 번째, 굉장히 좋은 유리한 어떤 그 장점이 들어가는데요. 재정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binding 조항입니다. Early Decision은 오직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한 경우에 반드시 그 대학에 등록할 의무가 있는 바인딩 조항이 있습니다만 Early Action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재정 지원이 학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되는 가정의 학생의 경우에는 Early Decision 지원이 그다지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Early Action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며 Regular Decision과 마찬가지로 5월 1일 전까지만 최종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 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데요. 사실 Early Decision을 지원을 해도 합격한 학생들의 재정 지원은 Regular Decision 지원 학생에 대해서 뭐 아주 크게 차이가 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재정지원 패키지 금액을 전달받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패키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과 비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제시된 금액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early action의 경우에는 바인딩이 없기 때문에
합격 통보를 12월 중순에 일찍 받았다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다른 합격한 대학들과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 등을 비교한 후에 신중히 최종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리 액션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합격률도 레귤러 디시즌보다 높고 여러 대학에 동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야 뭐 장점이 많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학들 입장에서 왜 대학들은 얼리 액션 전형을 실시하는 걸까요? 얼리 디시즌과는 다르게 바인딩 조항도 없어서 학생들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데 굳이 얼리 액션 전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입학 심사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인원의 입학 사정관들로 해마다 늘어가는 입학 지원자들의 입시 원서를 감당하기에는 심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사실이죠. 따라서 대학은 입시 전형을 early와 regular로 나누어서 두 개의 마감일을 제공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원서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얼리 액션을 실시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드와 관련된 실제로 등록할 인원을 잠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얼리 디시전 전형과 같은 바인딩 조항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확실히 뭐 결정된 숫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전의 기록들과 경험상 확실히 레귤러 전형보다는 훨씬 더 해당 대학에 등록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통상 두 달 이상 더 빠른 마감일에 맞춰서 원서를 준비해 온 대학에는 분명한 입학 동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확실한 동기가 있는, 즉 등록할 의사가 보다 더 많아 보이는 지원자를 확보하는 것은 학교의 일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Early Action 전형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지원자들 중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일부 명문 대학들이 Early Action 전형이 백인 계층의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잠깐 없앤 적이 있었는데요. Early Action의 장점을 전문 카운슬러 등의 조언을 받기 힘든 무슨 소수 인종이나 지방의 학생들은 뭐 그 장점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얼마 안 가서 다시 전부 다 얼리 액션 전형을 다시 실시하게 됐는데요. 이유는 이제는 모두 다 얼리 액션의 장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얼리 액션 전형을 안 했을 경우 다른 학교로 빠져나간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학업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학생을 안정적으로 선점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은 Early Action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자신이 Early Action에 지원하는 것이 옳은 전략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질문 자체만으로도 그 학생에게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게 좋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그게 좋은 영향이 될지 아니면 악영향이 될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얼리 액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률이 높다는 의미가 자격이 모자란 학생들도 합격할 확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성적이나 테스트 점수와 같은 아카데미컬한 면에서만 본다면 레귤러 때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과의 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탑티어 대학 얼리 지원자들의 성적에는요 거의 자그마한 흠집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얼리 전형에서의 합격 전략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원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감일 때까지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합격률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불완전한 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비록 만약에 합격을 못하고 deferred가 돼도 어차피 regular decision으로 넘어가서 재심사를 받으니까
레귤러 디시즌으로 전향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학생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얼리에서 디폴트가 되어 자동으로 레귤러 풀로 넘어갔다고 해서 다른 레귤러 디시즌 원서들과 같이 처음부터 다시 리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얼리 전형 시 평가된 기록을 가지고 다른 레귤러 디시즌 지원자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고 비록 얼리 전형 이후 추가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시켜주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재심사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뭐 이미 제출된 뭐 에세이 등과 같은 부분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얼리 전형에 지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니어 때까지의 성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리 전형은 12학년 성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11학년 말 때까지의 성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12학년 1학기 성적이 입학 심사에 포함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Regular Decision 지원이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추천서 관리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얼리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쓰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때는 11월 말인 추수감사절 기간이라고 여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얼리 전형을 생각한다면 이때는 너무 늦은 때이고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는 부탁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늦어도 최소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부탁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에세이 또한 마찬가지죠. 얼리 전형 고려한다면 여름방학 때는 시작을 하셔야 서포먼트도 안정적으로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선택한 대학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의 평가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로는 카네기 멜론이나 조지아 텍이 하버드보다 나을 수가 있고요. 어카운팅으로는 UT 어스틴이 코넬보다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빨리 목표를 정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십니다.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갈 때 어느샌가 목표에 다다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